드디어 할당비 생애 최초의 광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신 다음에 의자를 밀고 뒤로 조금 이렇게 예, 이렇게 빠지시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음악과 함께 한번 리허설 해볼게요. 네. 자, 리허설 다시 플레이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서 의자도 빼고 기다려. 전국 노래자랑 이후 수백 번쯤은 췄던 춤인데 어쩐지 몸이 좀 굳어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긴장하셨죠? 네, 이게 카메라 앞에 조명이 많으면 조금 긴장하게 돼 있는데 조금 그냥 어찌됐든 제가 다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할 거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내게 저 버려 그렇게 가입하면 정말로 미치네. 자꾸만 걱정이 되는지 모니터 앞으로 다가온 병수 씨. 그게 어때? 이상해? 아니 전혀 안 이상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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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정관 스님, 저 우리 저 복지관 정관 스님이 담당이 나를 이만큼 뭐 알약을 하나 주더라고. 가서 녹화할 때 좀 조금 속이 그러니까 이거 꼭 먹어줘. 아까 먹었어 그거. 다시 시작된 촬영. 찍고 또 찍고. 몇 시간째 계속된 촬영. 힘드시죠? 힘들어. 아, 더 힘들어. 숨이 차. 잠깐 앉아서 움직여주세요. 아, 괜찮아. 그냥 서있고 해주고 싶어. 못해도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내가 조금 있는 능력. 좀 능력으로 해주고 싶지 딴 건 없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진짜 이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광고 찍는 게 이렇게 진 빠지는 일일 줄이야. 역시 세상엔